Hi everyone! 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우리 꿀TV 구독자 여러분도 골즈잉글리시와 함께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있죠?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즈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10 years, the Ballon d'Or, the greatest individual honor in professional football, is no longer a two-horse race. 오늘의 표현, two-horse race. 축구에서는 경마를 뜻하는 게 아닌 두 라이벌 팀 혹은 라이벌 선수들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와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등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10 years, the Ballon d'Or, the greatest individual honor in professional football, is no longer a two-horse race. Did you all get that? 기사 내용에서는 이번 2018년도 발롱도르는 더 이상 호날두와 메시의 two-horse race가 아니라니. 과연 누구에게 이 영광이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